아니 이선희 씨 어떤 스타일의 느낌을 좋아하세요? 저 무조건 밝은 사람이 좋아요. 제가 또 한밤의 밝음이. 그렇죠. 지영 씨가 너무 밝아서 탈이에요. 진짜 제일 밝은 건 1등이세요. 제가 볼 때. 근데 막 술 먹고 울고 그러는 거 아니죠? 가끔 전화했어요. 약간. 그럼 밝은 여자 좋으시고 또요. 이선희 씨가 말에 약간. 계속 지금 제 쪽으로 약간 포커스가 프리랜서 어떠세요? 프리랜서 고정적인 직업이 있었어요. 고정적인 직업이 있었어요. 한마디 정리하시네. 그래도 우리 한번 정리해요.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제 예능을 통해서 아마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. 그쵸? 형님은 내년에 이제 뭐가 정해졌나요? 아니요 그런 거 정해진 거 없고요. 네. 내년에도 그냥 일반 이서진으로서 인사드리겠다는. 예. 할 얘기 없어요. 지금 뭐 작품 있는 것도 아니고. 안녕히 계세요 하면 돼요.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말고 그냥 가실래요? 그렇게 해도 돼요? 저기 승희 씨 형님 중 사랑해요 한마디 해주세요. 마시러 마시러. 매력적인 남자 이서진 이승기 씨였습니다. 우리 지영 씨 참 아까부터 네. 좀 개타셨네요. 아니요. 네.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건 어떻게 한다? 혼자 갖는다. 아닙니다. 좋은 건 나눠야죠. 대사 씨. 네. 이 화면을 본 분들의 반응은 반반입니다. 아 기가 막히고 절묘하다. 또는 엽기 중에 엽기다. 사진 속에서 화제를 쫓는 찍힌밤입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총집합한 영화 관상. 관객수 8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죠. 그런데 이 관상의 포스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혹시 관상에 출연했던 배우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? 고정석 씨를 만나봤습니다. 그 비밀은 바로 이건데요. 포스터를 접어 기울이면 관상의 여섯 배우들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상하죠? 왜 이렇게 해놨지? 얼굴을? 사람들이 이렇게 접어서 웃는 얼굴, 우는 얼굴로 만드는 네. 거예요. 아, 나 이거 어떻게 해? 너무 이렇게 쏠렸는데. 아, 정대 선배님, 어휴. 어떻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. 자 조정석 씨 호기심 많은 배우예요. 직접 한번 접어보는데요. 신기해요. 네. 웃었다 울었다. 우와 신기하네. 이거 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? 보실래요? 웃었다 저게 실제로 웃었다. 저렇게 돼요. 두 분 다 뭐 이런 기분 아니실까. 예. 자 재밌어 보여서요. 저희도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. 한밤 대표 윤도현 씨가 희생을 해주셨는데요. 자 아니 도현 씨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러다가 엉덩이로 나는 거 아니에요? 자 이번엔 죽은의 태양 팀입니다. 이분들 종영 앞두고 너무 아쉬운 모양인데요. 그래도 팬들의 사랑 덕분에 웃습니다. 자 다음은 카리스마 배우 손현주 씨도 피해갈 수 없죠. 울었다 웃었다. 네 벌써 집에서 따라해보신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관상에 대한 그런 관심. 뭐야 응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네요 진짜. 네 웃고 있는 관상생처럼 다들 웃는 일만 생기자고요.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. 파리를 접수하고 돌아온 패션 게스트를 제가 직접 마중 나갔는데요. 누구냐면 이제는 월드 패셔니스타 김나영 씨. 안녕하세요. 네. 파리에서 그 유명한 그 패션 모델이 온다는 게 김나영 씨. 네 저예요. 실망하셨죠? 에이 아니에요. 김나영 씨 세계 4대 패션쇼인 파리 패션이 그동안 각종 패션 매거진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는데요. 브랜드들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또 가니까 저를 알아보더라고. 뭐 나영 킴이라고. 예. 깜짝 놀랐어요 저도. 세계의 그런 잡지들이 저에게 주목한 것만 나영 킴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. 그리고 세계적 패션계 거장들과의 미친 인맥 이거 진짠가요 나영 씨? 대단하네요 정말. 예. 외국에선 달라요. 외국에선 다르대요. 제 2의 인생이 시작됐어요. 자 나영 씨의 파격적인 패션 패션의 도시 파리가 주목할 만 했네요. 이쪽뿐이 아니라 요렇게 둘러섰습니다 아주. 그게 네, 나가서 막 코리아 나영 킴 막 이러니까 마치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지만 제가 국가대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에. 그렇죠. 자, 그 느낌 그대로 인천공항에서 워킹! 그리고 포즈! 하지만 살러가네요. 아니 주인분들 좀 가지 마세요. 다르다 많이 다르다. 자 나영씨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게요. 잘 됐네요 지금. 지난 8월 행복한 결혼에 골인한 김정화씨.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 신부에게 딸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. 김정화 씨에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. 정화 씨. 한국에 안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
지금 미국 쪽에 와 있어가지고요.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아이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살고 있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예요. 2009년도에 제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. 아그네.